이번 시간은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jQuery 모바일은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될 만한 기본 설정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설정을 변경하는 걸 통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설정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본 설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원칙적으로는 이벤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만, 우리는 생활 코딩이기 때문에 이 이벤트에 대한 내용은 약간 뒤에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고요. 이번 우선 제가 어떻게 설정을 변경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방법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설정을 변경할 때는 이 설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코드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jQuery 모바일을 사용할 때이 크게 두 개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딩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는 jQuery 파일이고요. 또 하나는 jQuery mobile.js 파일입니다. 이두 개의 파일을 로딩을 하고 jQuery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jQuery 모바일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설정을 변경하고 싶다고 한다면 특이하게도 이 jQuery.js 파일과 jQuery mobile.js 파일 사이에다가 이 기본 설정을 변경하는 코드를 위치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작성해놔서 좀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어서 제가 GitHub에다가 전체 소스를 올려놨습니다. 요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생긴 전체 문서가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 HTML 헤드와 헤드 사이에 이 스크립트 태그가 등장하는데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jQuery에 대한 스크립트 태그고요. 밑에 있는 것은 jQuery 모바일의 스크립트인데요. 이그 jQuery와 jQuery 모바일 사이에 이 여러분이 커스텀하려고 하는 즉 설정 파일 설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이렇게 인클루드 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스텀 다시 스크립팅.js 파일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 설정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 보면 커스텀 스크립팅.js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저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document.bind mobile init function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벤트와 관련된 부분이고 여러분들 이벤트 지금은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이 function 그리고 중괄호와 밑에 있는 중괄호 사이에다가 이렇게 $.mobile.ajax enabled는 true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ajax enabled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설정이고요. 뒤에다가 true라고 하면 ajax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false로 하게 되면 페이지 전환 시에 ajax를 사용하지 않고 페이지를 리프레시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보시면 여기 설정에 대한 옵션은 제가 세 가지만 일단 가져왔는데요. 두 가지네요. 여기 ajax enabled라고 하는 게 있고 default page transition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여기 있는 여기에다가 ajax enabled가 를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default page transition이라고 하는 설정도 변경하고 싶다면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서 한줄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에디터에서 볼게요. 자, 방금 우리가 봤던 그 custom 다시 scripting.js라는 파일이 요 내용이고요. 여기서 줄바꿈을 해서 자, default page transition이라고 하는 부분을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ajax enabled라고 하는 설정은 true가 되는 거고요. default page nation은 슬라이드 효과가 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jQuery 모바일을 사용할 때 여러분이 그 기본 설정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요 순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요 설정 옵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jQuery 모바일의 설정 옵션은 여기 있는 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설정 옵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Query 모바일의 설정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어떤 옵션들이 있는가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jQuery 모바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효과나 동작이 있으면 여기 들어오셔서 본인이 필요한 것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저는 이 중에서 좀 중요하면서도 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했던 그 옵션 두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고 나머지 것들은 그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옵션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ajax enabled라고 하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jQuery 모바일의 홈페이지로 가보면 자 AJAX Enabled라고 하는 요 설정 여기 있잖아요. 다른 것들도 다 설정이란 얘기입니다. 저 AJAX Enabled라고 하는 설정은 이 데이터 탑은 불린입니다. 불린은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하는 true냐 false가 들어오는 건데요. 기본값은 true입니다. 그래서 AJAX Enabled가 기본값이 true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jQuery에서 링크를 클릭했을 때 그 링크가 같은 도메인 안에 있다고 한다면 jQuery 모바일은 AJAX라고 하는 방식을 이용해서 페이지를 실제로 리프레시를 하지 않고 페이지 전환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화면의 일부분만을 변경해주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 바로 그게 true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jQuery 모바일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자바스크립트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페이지 전환을 하다 보면은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 경우에 제일 먼저 의심해 봐야 될 것은 바로 AJAX로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 킬이 쫑이 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기거나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AJAX로 통신하는 것을 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때는 요 AJAX Enabled라고 하는 값을 저기 true에서 false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보면 자, 여기 아까 봤던 우리 예제 그 파일인데요. 여기 mobile.ajax-enabled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true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시는 것처럼 false라고 지정을 해주면 페이지 전환하는 과정에서 AJAX 통신을 하지 않고 직접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아무튼 그런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디폴트 페이지 트랜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 그 트랜지션이라는 것은 장면 전환 효과인데요. 장면 전환은 페이지와 페이지에 이동을 할 때 뭔가 좀 더 그 부드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효과가 장면 전환 효과입니다. 기본적으로 jQuery 모바일은 페이드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페이드는 페이지 전환을 할 때 이 어두워졌다 흐려졌다 하는 방식을 그를 통해서 이 페이지 전환을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방식인데요. 한번 자 여기 보고 계신 요 이 페이지는 자 요렇게 생긴 그 파일로 그 jQuery 코딩으로 이루어져 있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설정도 기본 설정도 변경하지 않았고요. 여기 a rank 앵커 태그가 있어서 dummy.html이라는 파일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여기 dummy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화면 전환이 되고 있죠.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 기본 효과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번 예제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jQuery 모바일에서 설정을 변경할 때는 이 jQuery 파일과 그 jQuery 모바일의 자바스크립트 파일의 사이에다가 그 설정을 변경하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물론 우리 첫 번째 예제에서는 외부에 있는 파일을 include 했지만 include를 꼭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스크립트 태그를 이곳에 위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여기 디폴트 페이지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슬라이드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경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요 더미를 제가 클릭하면 자, 요 더미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슬라이드 되고 있죠.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 슬라이드 효과를 아예 그 트랜지션 효과를 아예 주고 싶지 않다면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를 론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페이지를 리로드하고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더미를 클릭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장면 전환이 없죠. 예. 바로 이게 예, 트랜지션 효과를 변경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효과를 변경하게 되면 이 변경된 효과가 이 jQuery 모바일 전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개별적으로 효과를 변경하는 것보다 편리하게 전체를 변경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서 약속드린 것처럼 이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벤트가 무엇인지 몰라도 jQuery 모바일의 설정을 변경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으니까요. 만약에 이벤트가 이해가 안 가신다고 하면 제가 설명드린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벤트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자,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시스템에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페이지의 로드가 끝났다.
또는 사용자의 마우스가 움직이고 있다. 아니면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클릭했다.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입장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코딩을 해놓게 되면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즉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이 코딩한 내용을 시스템이 호출해서 그 내용을 실행을 시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공동공부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벤트를 등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새 창을 띄워준다, 팝업을 띄워준다 라고 여러분이 코딩을 해놓게 되면 사용자가 실제로 이 버튼을 이렇게 해서 공동공부에다 올려놓고 클릭을 딱 했을 때 시스템이 이벤트가 발생했다 라는 걸 아니까 자신에게 등록되어 있는 이벤트, 즉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팝업이 뜬다 라고 하는 이벤트를 이벤트, 즉 여러분이 코딩해놓은 그 내용을 호출해서 이걸 실행을 시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이벤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그 우리 기본 설정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이 문법을 보면, 자 이거는 jQuery라고 하는 이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의 문법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이닛이라고 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시스템으로 하여금 요 펑션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제가 강조 표시한 이 부분이 호출되게 프로그래밍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jQuery 모바일의 설정값을 여기에다 위치시키게 되면 모바일 이닛에 해당되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 자바스크립트 그 브라우저가 이 펑션을 호출하게 되고 이 펑션 안에 들어가 있는 로직, 즉 뭐 예를 들면 AJAX enabled true나 false나 아니면 디폴트 페이지 트랜지션과 같은 여러분이 코딩해놓은 저 내용을 호출해서 이 기본 설정을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이 생활 코딩의 자바스크립트 수업이 있으니까요. 그 수업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